우리에게 음악이 있게 하시고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우리 셀라 합창단을 탄생하게 하시고 해마다 발전하게 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심혈을 다하여 준비한 다윗 뮤지컬을 공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연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음악 가운데에서 감동적인 연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 감독을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김세종 감독님과 더불어서 온 스태프들과 또 출연하는 모든 합창단 단원들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다윗을 이제 연주할 때에 다윗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는 그 일념으로 지켜온 그 뿌리를 이제 열매를 맺으며 자라나는 이 모습을 지켜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흐뭇합니다. 음악 치료자의 효시이기도 한 다윗을 노래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찬양을 통한 영혼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바쁜 일상 속에 점점 사라져가는 기쁨과 희망을 다윗의 찬양을 통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을 노래하는 셀라 합창단의 앞길에 정녕 외롭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데이비, 다윗처럼 승리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합창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군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찬양 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for you. You must come at once. We have a very important guest. He said he's waiting for you. Hurry up, stand